수없이 식사하시군요. 그런 생활을 지내게 되었더니 선은 수화가 예술이죠. 특히 왼손. 24시간이라는 아주 짧게 주어진 시간 안에 세 명의 남자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벌어지는 정직받은 드라마, 속 시원한 드라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OCN 드라마 우월한 하루의 이호철 역을 맡은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분리수리 투여했는데 아직 심박이 불안정하네. 어디쯤이야? 우리 수아가 나 소방관인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멋진 아빠 모습 찾아야지. 아빠가 모르는 친구도 생겼어? 누군데? 얘기 안 해줄 거야? 가족애가 우월한 소방관? 이자 가장? 당신 누구야? 우리 수아 어디로 데려간 거야? 뭐라는 거야? 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드라마 속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또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서 연쇄살인마와 또 그를 해하려는 어떤 한 남자의 사이에 끼어서 사랑하는 딸을 납치당하게 되고. 그래, 나 형사야. 근데 형사이기 이전에 당신 와이프 우리 수아 엄마야. 위험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런 사연을 겪게 되는 가슴 아픈 가장이자 용감한 소방관 이호철 역을 맡았습니다. 우월한 하루에서 백태진 역을 연기할 배우 하도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치갈 살인마를 찾는다. 그자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다 놔. 예, 제가 연기할 백태진이라는 역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호철 소방관을 이용해내는 11시 정각에 물건 하나를 보내지. 아주 스마트한 살인 청부업자 역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 평생 살았던 것 중에 아마 가장 긴 하루를 보내게 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하루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있고 밀도 있는 연기를 여러분에게 선보일 생각이고요.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청소하신 거예요? 아, 어떻게 이웃었죠? 드라마 우월한 하루에서 권시호 역을 맡은 배우 이원근입니다. 예술하는 사람같이 생기긴 했구나. 수아가 그림에 제법 소질이 있어요. 이따 저녁 수업 많이 줬지? 오늘은 쌤 집으로 와. 제가 맡은 이 권시우라는 역할은 미술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인체 수치하는 실제 모델을 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표현해야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 다음엔 진짜 모델을 들여다 놓을게. 근데 그거 알아? 입술을 표현하는 최고의 붉은색이 뭔지. 순진무구하면서 살인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모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우월한 하루를 안 보신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OCN에서 첫 포문을 여는데 대본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하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되는 선배님, 후배님들이 너무나 쟁쟁하셔서 굉장히 긴박하고 장르물로서 심장을 뜨겁게 해줄 우월한 하루. 여러분께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꼭 본방으로 사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OCN 우월한 하루. OCN 우월한 하루. OCN에서 처음 방송될 우월한 하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라이데이.